오늘의 그림 보따리는 광목 원단을 천연 염색하여 직접 만든 핑크빛 파우치 두 개에 단순한 홍매화를 그려서 세트로 예쁘게 완성해 보겠습니다. 작은 파우치는 여성분들의 그 용품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고요. 큰 파우치는 화장품 등을 넣으면 좋은 사이즈입니다. 그럼 화사한 봄에 어울릴 듯한 핑크빛 파우치 작업 과정을 시청하시겠습니다.
그림이 완성되면 다리미의 열을 이용해 물감 건조시킴으로 세탁으로 인한 탈색을 방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그림보따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그림보따리 안고 돌아오겠습니다.